21번 무척이나 밝아보이는데 학교에서 인성검사에 여전히 자살의 우려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조언드려야 할까요? 요즘 자해나 자살이 신경정신과 뇌원환자의 4위에 저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전문 상담이 신경정신과 상담도 있고 건강간병지원센터에 오셔도 당나가는 지원센터에 오셔도 여기 상담하시는 전문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 약물 상담도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변에 상담센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